바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17장 후반부 말씀들을 시편 131편 말씀들과 하나로 묶어서 서로 연계해서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일곱 가지 중 첫 번째로 꼽으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이 되는 교만, 이 교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시는 가운데 오만이라고도 하고 거만이라고도 하는 이 교만이야말로 인간을 망치고 인간의 모든 일을 망치는 요인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뿌리치게 만드는 것도 이 교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게 한다. 이로써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선양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복되게 해드리지 못하는 최대 걸림돌,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교만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죠. 우리가 많은 가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거룩하여라, 이 제목으로 지난주처럼 아까 예배 시작과 함께 묵상했던 시편 130편과 사도행전 18장 서두 부분의 말씀들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연계해서 조명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또 가책되게 하실 참입니다. 지난주에도 시편 131편과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의 말씀들이 언뜻 보면 내용상 전혀 상관없는 말씀들처럼 보였죠. 그래서 두 군데의 말씀들을 한 주제를 위한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기가 불가능하게 생각되었죠.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두 군데 말씀들을 조금 더 무리 없이 연계해서 교만에 대해 잘 조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시편 130편과 사도행전 18장 서두의 말씀들을 보면 내용상 전혀 연관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두 군데 말씀들을 서로 연계해서 오늘의 주제인 거룩함, Holiness, 여기에 대해서 조명해 주실 참입니다. 먼저 시편 130편,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돌아가서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오 주여, 제가 기쁨들 속에서 밖을 향하여 주께 부르짖어 왔나이다. 성경에서 기쁨, 또는 복수형으로 기쁨들, 기쁨이란 말은 단수형으로는 12번 나오고 복수형 기쁨들로는 14번 나옵니다만, 문자적으로는 바다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욥기 28장에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욥이 언급하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을 묶고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바다가 넘친다면 큰일 나죠. 감춰진 것을 빛 가운데로 내오시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 밝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 지혜를 찾아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모든 지혜를 세상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지 않느냐? 명철이 있는 곳은 또 어디인가? 그런 명철이 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 인간은 그 값을 알지 못하고 산자들의 처소에서 눈에 띄지도 않느니라. 이 땅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처소예요. 그러나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은 이 인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기쁨이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없노라 하고 바다가 말하기를 그것이 내게 있지 않노라 하느니라. 여기 14절에서 기쁨, 앞에서는 기쁨, 뒤에서는 바다. 기쁨이 곧 바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대목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기쁨 또는 기쁨들, 이런 문자적으로는 바다를 뜻합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깊은 잠과 같은 죽음을 성경은 잠이라고 그러죠. 깊은 잠과 같은 죽음, 깊은 잠과 같은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이 세상, 생명의 빛이 없는 흑암의 땅,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길에서 어그러지고 역행하는 패역의 길, 이걸 뜻합니다.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 앞에 펼쳐진 홍해바다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셨죠. 패역의 세상에 의의 길을 여신 겁니다. 죽음을 갈라 생명길을 내신 겁니다. 멸망 앞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추격하는 파라오의 군대는 그 죽음의 기쁨들 속에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이것을 출애굽기 15장 4, 5절에 보면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는 그분께서 바다에 던져 놓으셨도다. 그 다음에 5절에서는 기쁨들이 그들을 덮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 그것을 기쁨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내용상으로는 홍해바다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그 막강한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백성,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지 않는 어리석고 완악한 사람들, 패역 안에서 자기 힘으로 세상 것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지 들러리로 세우거나 하나님을 무슨 몸에 걸치는 부적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분을 거슬러 죄 지을 수 없는 자들, 그런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죽음의 기쁨으로 덮어버리십니다. 이로써 멸망으로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 홍해 사건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덮어버린 것을 기쁨들이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성경은 또 죽음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 이거를 또 기쁨들 속에서 꺼내신다, 기쁨들 속에서 데리고 나오신다는 등으로 표현합니다. 가령 시편 68편 20절하고 22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신 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죽음에서 놓여 나온 자들은 그래서 주 하나님께 속하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다의 기쁨들 속에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30편 1절에서 제가 기쁨들 속에서 밖을 향하여 주께 부르짖어 왔나이다 하는 말씀은 바로 저는 이 세상 죽음의 기쁨들 속에 갇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 패역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까지 죽음 속에 있을망정 하나님을 향하여 이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이 패역에서 꺼내내달라고, 세상에서 구출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왔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이 아래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세상과 세상 것들에 애착하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말씀 같지만 제가 기쁨들 속에서 주께 부르짖어 왔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참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2절 주여 제 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두 귀를 바짝 세우고 제 간구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주여 주께서 만약 패역들을 일일이 눈여겨보신다면 오 주여 누가 버티고 서 있겠나이까. 참 절절한 그런 하소연입니다. 패역 안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길이 아니라 그 의의 길에서 어그러져 있는 길, 생명의 길에 역행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 이 세상 죽음의 기쁨 속에서 악한 길을 걷고 있다는 뜻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멸망의 심판으로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세상 것들을 붙잡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거슬러 죄짓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 이것이 패역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고의로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죽음의 기쁨 속에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패역입니다.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세상 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패역은 역시 패역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구원 여부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누구나 다 패역 안에 있는 것이고, 패역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슬러 죄 짓는 것 또한 누구에게나 다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 세상에 살면서 나는 죄 없어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우리는 죄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니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잘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아 나는 비참한 인간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실 것인가 하고 절규했던 것은 그래서입니다. 나는 비참한 인간이로다. 이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비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이 자체가 비참하다 라는 사실은 절망적인 절규입니다.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은 이 절규가 이런 탄식이 다름 아닌 바울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구원받고 거듭난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이런 절규가 나왔던 겁니다.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까지 구속하시고 우리 몸을 하늘로 옮겨놓으시기 전에는 우리 입에서도 이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런 절규 속에서 그분의 오심을 열망하면서 그 소망 안에서 모든 기대를 걸고 있어야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촉구하신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준비되어 있는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원이 이르는 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가 보호받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만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성령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약속이 이행된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보증도장으로 인쳐놓으신 성령 자체를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이시면서 아니오이신 것이 아니라 실로 그분 안에는 오직 예스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분 안에서 언제나 예스다. 그분 안에서 언제나 아멘인 것이다. 아멘. 예스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굳게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또 우리를 인쳐놓으셨나니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런데 아까 읽은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2절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쳐놓으시고 성령 자체를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는데 어째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촉구하시는가? 첫째는 구원이 성령으로 보증된 하나님의 약속인지라 그 실현성이 100% 틀림없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폐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약속도 너희가 어찌어찌 하면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습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어찌어찌 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가 붙는 겁니다. 셋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도 성령으로 보증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바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어찌 하면이라는 조건이 따른다는 것은 만약 어찌어찌 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보증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될 수 없다는 바로 이 점이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찌어찌 하면이라는 이 조건을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충족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매섭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회초리로도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죽이기까지 하십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는 지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지엄하심에 대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를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어도 너무나 무심히 그런 말씀들 앞에 우리가 마음먹어 왔던 걸 반성해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패역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이 세상 삶을 영위하면서 어떻게 세상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발하여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탄을 면박하셨지만 이때 만약 사탄이 좀 더 똑똑한 존재였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옳습니다. 사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에서 발하여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빵으로도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진 않았죠. 만약 그가 이렇게 말했고 했더라면 예수께서 뭐라고 응대하셨을까? 저는 이거를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맞다. 내 말이 맞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말씀만 먹고 살 수 있겠느냐. 밥도 먹어야지. 그러나 예수께서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패역 안에서 밥 먹고 사느라고 세상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가면서 세상 일을 하는 것과 말씀을 내팽개치고 세상 일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 또 먹고 사는 것이 주이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먹는 것은 그리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이고 먹고 사는 것이 부차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 삶의 가치가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게 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자비에 의지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도리에 맞는 너희의 섬김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 세상에 일치하지 말라.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모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완전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지를 너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대꾸하셨을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모되어서 세상에 일치하여 살지 않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이고 먹고 사는 것을 부차적으로 여기는 삶이에요. 바꿔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삶 살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권면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사는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일일이 살펴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나이가 들고 보니까 시시각각으로 나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아주 피부에 와 닿아요.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시한다기보다도 살펴보고 계셔. 혹시 내가 하나님을 들놀이로 삼고 폐역안에 있지 않은가? 폐역안에서 세상 일들에 몰두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이것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벌 주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해요. 하나님께서도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성령의 보증도장으로 인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 드시면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하는 일 형통하지 못한다. 사업이 망하기도 한다. 사실 이런 건 약과예요. 건강 다 달아나요. 인생 자체가 망가지고 말아요. 심할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시편 130편에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만약 패역들을 일일이 눈여겨보신다면 오 주여 누가 버티고 서 있겠나이까 하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는 용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패역들을 일일이 눈여겨보시면서도 때로는 눈 감아주시고 용서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무턱대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께는 용서하심이 있나이다. 주께서는 그래서 경외되시나이다. 경외, 두려움의 대상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 턱 놓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외 되십니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이 세상 폐역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어그러지고 역행하는 죽음의 길을 걸으면서 기쁨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한층 더 두려워 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답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여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 holy하다, 영사로는 holiness, 거룩함.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 이것을 실제로 아는 사람 의외로 드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거룩하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성스럽고 고결하고 엄숙하다. 이런 식으로 참 어정쩡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막연한 그런 정의로 써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어정쩡하게 막연하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보통이에요. 거룩함, 이것이 실생활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함, 거룩하다, holy,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출애굽기 3장 5절에서부터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함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죠.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는 있는데 불에 타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었어요. 하도 신기해서 그리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고 네 발에서 네 신발을 신으라, 벗으라. 이는 네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한 땅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한 곳이, 네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한 땅이므로 너는 성스럽고 고열하고 엄숙하라. 이런 식으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마음가짐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나타나 신발을 벗는 지극히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땅을 밟고 돌아다니느라고 이 세상 폐역의 길에 널려있는 온갖 더러움으로 오염될 대로 오염된 것이 신발이죠. 그래서 거룩한 곳에 설 때는 신발을 벗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셔요. 무슨 거룩한 마음을 가져라, 뭐 이렇게 어정쩡하게 막연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1장 44절부터 보면 44, 45절에서 너희는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여서
너희가 거룩하여야 할지니. 여기까지 읽으면 참 막연해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보면 이는 내가 거룩함인 즉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그 어떤 종류의 것으로도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자,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있어요. 땅 위를 기어다니는 거 만지지도 먹지도 근처에 가지도 말으라. 이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꺼내내는 주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할지니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성결하게 한다. 이 말 뜻은 우리가 잘 배웠어요. 세상과 세상 일들에서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 라는 뜻이 성결이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우리가 잘 배웠어요. 그런데 성결케 되기 위해서 성스럽고 고결하고 엄숙하라 이런 식이 아니에요. 땅 위를 기어다니는 그 어떤 종류의 것으로도 몸을 더럽히지 않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계셔요. 레위기 20장 7, 8절에서는 너희는 거룩할지니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8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내 법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행하라. 행동을 요구하고 계셔요. 나는 너희를 성결하게 하는 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동해야 성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행동이 나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예문들을 구약에서 들춰보면 아 그거야 율법 아니냐,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왜 율법을 들이대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율법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받아서 성령께서 신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사람 몰라서 그래요. 성령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생활의 모든 면모에서 거룩하여라. 이는 기록되기를 너희야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보심이 없이 각 사람이 행한 일에 따라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불러 의탁한다면 여기서 보내는 너희의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안에서 보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심이 없이 각 사람이 행한 일에 따라 심판하시는 지엄하신 분이라는 걸 여기서 명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말 역분들은 너도 나도 다 같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식으로 옮겨놨어요. 그 바람에 행동이야 겉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이 어떻든 간에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일 그걸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고 17절이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거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중시하시는 것, 예,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행동으로 표출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죽은 마음이고 있으나 마나한 마음이죠.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는 것은 거짓된 마음입니다. 마음이 정말 진실하면 행동도 진실한 법입니다. 마음이 거짓되면 행동도 거짓되게 마련입니다. 마음이 거룩하면 행동도 거룩합니다. 행동이 아무리 열성적이고 아무리 경건해도 마음이 열정적이지 않고 경건하지 않으면 그건 위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에 응당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린 겁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표리부동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 지엄하심을 알고 그 지엄하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절대로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은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부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도리어 고대하게 됩니다. 고대한다, 기다린다, 이 말은 곧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신랑 맞을 신부가 예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완전해지고자 하는 열망은 있는 겁니다. 이 열망이 있으면, 그리고 그 열망이 행동으로 표출되면,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파역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 13, 14, 15, 16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이미 도달했다는 듯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이미 완전해졌다는 듯이 하는 말도 아니다. 내가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 꽉 붙잡혀서 향해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든 꼭 붙잡으려고 오직 그것을 뒤쫓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이미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한 가지만을 내가 하고 있나니, 곧 지난 일들은 다 잊고 앞에 있는 것들에 도달하려고 앞으로 내달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그 높은 곳에 이르러 상을 타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힘껏 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가 이같이 마음먹자.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달리 마음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숨김없이 드러내시리라. 양심의 가책이 생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어딘가에 도달해 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이것을 규범으로 삼자. 그가 아니라 규범으로 삼고 행하자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열렬한 행동가였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행동가, 실천가였습니다. 아주 역동적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장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열망했습니다. 이 열망을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130편에서 여실히 드러내죠. 5절, 저는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제가 주의 말씀에 기대를 걸고 제 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걸고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막연히 기다린다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최소한일망정 아주 확실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막연한 희망의 바라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파수보며 아침을 기다리는 자들보다도 더, 정말이지 파수보며 아침을 기다리는 자들보다도 제 혼이 주를 기다리고 있나이다. 이렇게 아주 간절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파수꾼은 잠을 자지 않죠. 잠은커녕 졸지도 않습니다. 졸기는커녕 잠시도 한눈 팔지 않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왜 그럽니까? 적이 엄습해오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적이 무엇입니까? 패역이 적입니다. 파수꾼은 캄캄한 밤에 보초를 섭니다. 밤, 이것은 패역의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파수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수꾼은 패역 안에서 졸지도 잠을 자지도 않고 파수를 봅니다. 패역 안에서 패역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 파수꾼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밤새도록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깨어 경계할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깨어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않느니라. 영은 기꺼이 깨어 있고자 하지만 그러나 육신은 연약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파수꾼이 졸거나 잠을 자거나 한눈 팔면 바로 이것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쏟아지는 졸음 쫓아내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육신이 말을 듣질 않아요. 왜? 육신은 이 세상 패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반해서 육신은 세상 패역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은 육신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죠. 빛이 비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죽음의 패역 안에 생명의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문제는 패역 안에서 육신을 이기고 패역 안에서 패역을 방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께 기대를 걸고 맡기라. 주께는 자비가 있으며
풍족한 속량금이 그분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기대를 걸고 맡긴다. 이것은 내 몸을 성결케 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거룩해지려는 열망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비록 폐역 안에서 불가피하게 세상 일을 할 수밖에 없더라도 예수께서 속량하신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회초리를 들지 않으시는 겁니다. 회초리로 아프게 맞지 않고도 우리가 언젠가는 폐역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30편의 결론입니다. 다음 8절이 이 결론을 말씀하죠. 8절. 그리하여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패역들로부터 구속해 내시게 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거룩하라. 거룩해지려는 열망을 구체적인 행동, 실제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패역에서 건져내신다. 이것이 시편 130편의 결론인 겁니다. 이 실천적인 행동으로 거룩해지려는 열망을 표출할 것을 권고하는 이 권고에 철저하게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바울의 모습, 불가피하게 이 세상 폐역 안에 살고 있지만 거룩해지려는 열망을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노력 앞에서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바울의 행동주의, 이것을 성령께서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이 책 제목부터가 뭐예요? 사도들의 행동을 쓴 책, 행동하는 사도들의 전기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해지려는 열망을 행동하는, 행동으로 표출하는 바울의 모습. 이것이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18장에서도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먼저 시작.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니라. 자, 예, 거기까지만 우선, 1절만 우선 보시겠어요. 앞서 17장에서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에 있는 마르스 언덕에서 당대의 히랍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했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관, 헬라인들의 신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너무 미신적이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설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태도가 어떻게 변했어요? 혹자는 비웃었고
혹자는 그런 얘기라면 나중에 다시 듣겠다면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하늘과 땅, 세상과 그 안에 모든 만물, 만인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 만인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인류의 모든 민족들이 온 지면 위에 살도록 한 피로 만드시고 인류 역사의 시대들 자체를 손수 확정하시고 민족들이 살 경계들도 다 정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고 경영하시는 주체이시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는 그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건 당신네들 선배 철학자, 요 시인이었던 어떤 사람도 고백한 사실이다. 그런 하나님을 미지의 신, 즉 죽은 신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 손으로 만든 사당 또는 사원 또는 신전 같은 그런 제단의 위패로 모셔놓지 말아라. 인간이 무지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주셨다. 그러나 그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제는 심판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다. 그러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발길을 돌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안겨라.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설득했는데도 그들은 뭐 그리 대단한 자들이라고 끝내 자기네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오만했고 거만했고 교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떠났다는 것은 결국 복음이 떠난 것이고 성령께서 떠난 것이고 결국 구원이 떠나고 생명이 그들에게서 떠난 겁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지옥과 영원한 멸망만이 남게 된 거죠. 교만이 그들을 망쳐놓고 만 겁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아레오파고 사람 디오니시오, 또 다말이라는 여인, 이들을 비롯한 몇몇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밀착함으로써 구원받게 되었다고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시편 131편 3절에서 이스라엘아 이제부터는 언제까지나 주를 믿고 그분께 맡기도록 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 중에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성령의 명령에 자신들을 내려놓고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기대를 걸고 과감하게 패역에서 벗어날 것을 행동으로 나타낸 사람들이 그런 중에도 아리오파고에 있었던 겁니다. 겸손이 그들을 살린 겁니다. 어떤 자들은 교만 때문에 망쳐졌는데 반대로 겸손 때문에 살아내게 된 사람들이 있음을 성령께서 대조시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고 겸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이렇게 성령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바울 일행이 아테네를 떠나 거기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아카야 지방의 주도인 고린도로 오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역사책에 보니까 이 도시는 로마의 그 로마의 여신계 비너스라는 게 있죠.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비너스 여신과 동일시되는 히랍 여신이 아프로디테예요. 사랑과 미의 여신이에요.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런 만큼 우상 숭배와 함께 음행이 만연했던 것으로 유명했어요. 역사기록은 그 당시 고린도에 매음 여성이 1,000명이나 득실거렸다 그래요. 옛날에 고린도가 아무리 아카야의 주도였다 하지만 인구가 많아야 몇천 명이 지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1,000명이 넘는 매음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야. 헬라 격언에 보면 코린티아데스다에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 말로 고린도의 코린티아 데스다이 히라보에 고린도화 되다, 고린도 같이 되다 라는 뜻이에요. 음란 행위로 방탕해지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써요. 코린티아 데스다이 그러면 완전히 썩어버렸구나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바울이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음행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소문이 들려온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질타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은 그 성읍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 음란했던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아테네를 떠난 바울이 이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2절로 가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본토 태생인 아킬라라는 이름의 어떤 유대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클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도록 명령하였으므로 최근 그의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이태리를 떠나 여기에 와 있던 차에 이들에게로 온 것이더라. 네. 로마서 16장 3절에서 바울은 이 아킬라와 그의 아내 프리스킬라에 대해서 언급한 말이 있어요. 내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던지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이 이 아킬라와 프리스킬라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들 부부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이어 로마서 16장 5절에서 이같이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 인사를 하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성령께서 아킬라와 프리스킬라의 집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에 와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바울이 고린도에 나타나자 이 바울에게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 수준인 그런 차원을 이미 뛰어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그가 이들과 함께 머물며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천막 제조업자들로서 생업으로 삼는 그들의 손재간이 같았기 때문이더라. 아킬라는 마침 천막 제조를 생업으로 삼고 먹고 사는 바울과 동종업자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세속적인 일에서도 서로 통하는 바가 있었겠죠.
그만큼 한층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생업, 이거 먹고 살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지만 생업은 역시 세상 일이기 때문에 패역은 패역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생업과 같은 이런 세속에 대해서는 여간에서 성경에서 언급하시지를 않으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특히 이런 데서는 생업 이야기를 성령께서 꺼내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뭘까? 그 다음 4절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해야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우연히 그냥 생업 이야기를 꺼내고 계신 게 아니에요. 4절 시작. 그리고 바울은 안식일마다 늘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하였더라. 예. 자, 사도행전 13장까지만 해도 바울은 바나바를 위시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안티옥 교회 내에서 일하는 공직자들 중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내 소명을 주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을 따로 내게 띄워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바람에 그들이 안티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서 안수하고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졸지에 바울은 성령께서 파송하신 전문 선교사가 된 겁니다. 맞고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 따로 생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대주는 생활비로 살아갈 수 있는 전문 선교사가 된 겁니다. 이런 복음 전도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세상의 폐역 안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게끔 파송기관인 교회가 생계비를 책임지는 게 예나 지금이나 공통된 관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을 따로 갖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성령께서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전문 복음 전도자였으면서도 그랬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가 이 세상 폐역 안에서 불가피하게 생업에 종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떳떳할 수 있을 만큼 그의 거룩함을 지키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폐역 안에서 세상 일에 종사하더라도 아까 시편에서 읽은 것처럼 주의 말씀에 기대를 걸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파수보며 아침을 기다리는 자들보다도 더 간절히, 더 열렬히 바울의 혼이 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성령께서 은근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사실은 이것이 바울이 정식 사도로 인정받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다소 격렬한 어조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풀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어째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뵙지 못했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고린도 교회 내의 너희에게만은 내가 사도임에 틀림이 없다. 너희가 바로 내 사도 됨의 증표인 것이다. 내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에 대한 내 답변은 이렇다. 내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개바 같은 사도들이나 아내를 거느릴 권리가 있느냐?
또 나나 바나바 같은 사람들만 밥벌이 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없다는 것이냐? 세상 천지에 제 돈 써가면서 전쟁 나가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포도밭 만든 사람이 거기서 나는 포도 열매를 먹지 못하고 양 치는 사람이 그 양떼젖을 먹지 못한단 말이냐?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다. 율법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에 보면 방아 찢는 소에게 자갈을 물리지 말라 하였다.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안고 갈아야 하고 소망을 안고 타작하는 자는 그의 소망의 몫을 나누어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아니냐?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심었다면 내가 너희한테서 물질적인 것들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렇게 큰일 날 일이냐? 다른 자들이 너희에서 이 권리를 나누어 가진 자들이라면 하물며 우리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참아내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천막 제조업을 생업으로 삼고 생활비를 몸소 벌어 썼어요. 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서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 생업에 열중해야만 했겠죠. 때로는 안식일이고 뭐고 주일 성수고 뭐고 세상 일에 매달리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걸핏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안식일이면 예외 없이 회당을 찾아간 바울을 만나보게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18장에서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늘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하였다고 4절에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당도하자 바울이 영 안에서 찰싹 달라붙은 가운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입증하였더라. 자,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그곳 유대인들이 하도 못 살게 구는 바람에 베레아로 옮겨갔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들이닥쳐서 바울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둔 채 혼자서 도망치다시피 아테네로 건너갔죠. 이때 거기까지 그를 안내해주고 떠난 형제들에게 베레아로 돌아가거든 실라와 디모데에게 가능한 한 빨리 내게 보내오도록 보내달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바울을 찾아서 고린도에 지금 온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힘이 솟았고 그만큼 마음의 여유도 생겼을 것이고 시간 여유도 그만큼 생겼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당도하자 바울은 영 안에 찰싹 달라붙었다 이렇게 오지리 쓰고 있어요. 전혀 시간 여유 생기고 마음의 여유 생긴 사람과는 반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킹제임 성경은 영안에 찰싹 달라붙었다라는 말을 수동형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He was pressed in the spirit. 영 안에서 pressed 되었다. 꽉 눌렸다는 뜻인데 pressed라는 말은 여기서 예를 들면 고양이가
내게 찰싹 달라붙었다. 이렇게 할 때 The cat pressed against me. 이렇게 말해요. 고양이가 내게 press했다. 찰싹 달라붙었다. 그런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찰싹 달라붙다. 영 안에서 달라붙어졌다의 수동형이야. 바울이 달라붙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달라붙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찰싹 달라붙은 거예요. 조금도 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오니까 힘이 솟고 시간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해서 시간 여유가 생기기는커녕 더 바빠졌고 생업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입증하는 일에 몰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 이 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 어찌 되었습니까? 6절 시작.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을 반대편에 놓고 모독하는 것이어서, 예, 거기까지만요. 자,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놓고 바울과 토론을 하는 가운데 바울의 강론을 열심히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셨다는 증언을 해요. 그러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요. 그리고 자신들을 바울과 반대편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한 게 아니라 모독했다고 쓰고 있어요. 이 차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모욕, 업신여길모 욕되게 할 욕자. 모욕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욕되게 하는 것이지만 모독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숭상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 속마음을 옛날 청계천 복개 공사했듯이 더러운 속마음을 시궁창 같은 속을 슬쩍 덮어 가리는 거 모자 못자예요. 덮을 못자. 그게 모독이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숭상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 그리스도이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한 살아 역사하신 이거를 부인하는 것이 모독이야.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거를 부인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게 모독이에요. 종교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절대로 모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모독합니다. 섬기고 찬양하고 숭상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패역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전혀 거룩하지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런 척 종교적 경건으로 시궁창 같은 더러운 속마음을 덮어 가리는 것, 이것이 모독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즉 패역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일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일치해 있지 않으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너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종교적 경관을 너희가 뛰어넘지 못하면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죽이는 거죠. 나 자신을 지옥에 보내는 거죠. 종교적 경건만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과 살아계심을 가르치지 않고 그분 안으로 침례시키고 그분의 부활에 편승해서 함께 살아 일어날 것을 설복시키지 않으면 이건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얘기가 나오자 펄쩍 뛰고 태도가 돌변한 이 유대인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모독하고 나온 그들을 향해서 신발을 털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깨끗하니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 위로 돌아올지라 하고 그들을 살인자로 몰고 있는 겁니다. 피. 너희의 피, 너희가 흘린 피, 너희는 살인자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이후로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노라 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당은 지긋지긋해서라도 이제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후로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뒤에도 그가 찾아간 것은 그 다음에 바로 찾아간 것은 유스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이 7절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집이 회당과 붙어 있던 어떤 사람의 집이었다고 말씀해요. 하필이면 간다는 게 회당하고 붙어 있는 집이야. 이후로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라고 선언해놓고도 안식일이면 여전히 회당으로 갔던 거예요. 그 덕이 어떻게 됐어요? 8절 시작. 그러자 그 회당의 수석 회당장인 크리스포가 그분께 밀자가 있고 말씀을 듣는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또 믿고 침례되더라. 예, 거기까지. 크리스포가 회당의 수석 회당장이었다면 그는 필시 유대인이었겠죠. 유대인 종교인이었을 테고 또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린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종교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바울을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미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을 격려하셨어요. 9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밤에 한 미래상을 통하여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어떤 사람도 너를 공격하여 너를 해하지 못할 것임인즉 나는 실로 많은 사람들을 이 성읍에 가지고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 가운데 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1년 6개월간 계속 거기에 머물렀더라.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계속 머물렀다는 기록적인 체류 기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8장 서두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지금 우리가 막상 읽었다시피 어떤 부분이 시편 130편 말씀들과 맥이 통합니까? 어떤 부분이 맥이 통해서 성령께서 이 두 군데를 지금 하나로 엮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여라 하는 명령을 주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벌써 눈치챘을 거예요. 시편 130편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라. 거룩해지려는 열망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라. 세상에 살고 있는 한 폐역안에 있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걸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폐역에서 건져내신다. 이게 시편 130편의 결론이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거룩해지려는 열망을 어떻게 행동으로 표출을 했던가? 회당이라면 가는 곳마다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반대와 비방은 물론 박해까지 가해 왔던지라 넌더리가 난 바울이었습니다. 오죽겜 하면 신발을 털면서까지 너희 피가 너희 위로 머리 위로 돌아올지라 하고 저주까지 퍼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도 그 이후로 안식일이면 회당으로 갔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천막 제조업을 생업으로 삼고 먹고 살아야 했던 바울이 전도 활동에 몰렴했으니 생업인들 제대로 했겠어요? 생계비를 제대로 벌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때 안식일이라고 해서 생업에 쫓기지 않았겠습니까? 걸핏하면 안식일에도 일감이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안식일만은 예외 없이 생업에서 손을 뗐어요. 그리고 회당에 가서 예배에 참석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주일 성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날이니 거룩하게 하신 날이니 그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지켜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도 거룩해지려는 열망을 최소한 주일 성수만으로라도 행동으로 표출했던 겁니다. 이로써 모든 기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걸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강렬한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 주여 제가 기품들 속에서 밖을 향하여 주께 부르짖어 왔나이다. 주여 주의 두 귀를 바짝 세우고 제 간구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패역들을 일일이 눈여겨보신다면 누가 버티고 서 있겠나이까. 그러나 주께는 용서하심이 있지 않나이까. 주께서는 그래서 경외 되시나이다. 제가 비록 패역 안에 있을지라도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주의 말씀에 기대를 걸고 제 혼이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회당, 즉 기도의 집에서 간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스라엘아 주께 기대를 걸고 맡기라. 주께는 자비가 있으며 풍족한 속량금이 그분께 있음이라. 너희가 패역에서 벗어나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을 행동으로 불태우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패역 용서하시고 그 패역에서 구속해낼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고 이로써 주일 성수를 그의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을 분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겁니다. 거룩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거룩하게 받드는 노력에서부터 그 열망이 행동화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은 구약 율법 곳곳에 반복해서 나오는 아주 중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작업을 진행하신 엿새 동안은 세상을 위한 날들이었죠. 세상을 창조하신 거니까. 또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일곱째 날만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날이었어요. 일곱째 날이 이처럼 하나님의 날이 없기 때문에 그날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 복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들 중 가장 중요한 날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지켜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 지금 지키는 거는 안식교도들한테 이 말을 한 사람이 없어. 너희들 안식교를 안식교도들이나 여호와 증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 구약 율법에 매여 있다 이렇게만 비난하지 안식일을 지켜서는 안 된다 소리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께서 끝내신 일을 다시 꺼내 지키는 것은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일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을 완성해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성경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안 돼요. 그 대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일주의 첫째 날을 주의 날로 지켜요. 일주일의 첫째 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때 한 번으로 부활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희생제물 대심은 한 번으로 끝났지만 부활은 그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대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은 구원을 선포하신 말씀이야.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인 동시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동이에요.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층 더 거룩해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이 열망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최선의 행동이에요. 이 최선의 행동 표출도 없이 어떻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내 보여드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든 어떤 변명으로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오늘 성령의 증언을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제사장, 대제사장 모시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가지라. 은혜의 보호자로 가까이 다가가자. 이렇게 제안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가 기억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로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저희가 아직 충분히 거룩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받게 하고 우리의 몸을 순수한 물로 씻게 해서 믿음이 주는 충만한 확신 속에서 참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자고 성령께서 격려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원체 이 세상 폐역 안에서 세상 일들에만 너무 몰려매왔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 마음이 악한 양심에서 충분히 핏부림받지 못하였고
저희들의 몸이 순수한 말씀의 물로 충분히 씻기지도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서로가 몸으로 함께 모이는 일을 저버리지 않는 가운데 서로를 기쁘게 하려 사랑과 선한 일들에 이르도록 서로 고무하고 권면하자고 제안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흔쾌히 받아들이오니, 하나님,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로 모이는 이 일만은 여한 일이 있어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간합하시고 또 여건을 조성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